다섯째 줄맨 위에 반 냉자 차장. 아, 여기서부터 이걸 잘해줘. 그죠? 앞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인지실, 의지실, 그래서 인의 그 열매, 그것이 사칭이고, 그 다음에 의지실이 동경이다. 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우리 27장에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의를 얘기한 다음에 지를 얘기했죠. 지. 그래서 지는 이두 가지를 사칭과 종용, 이것을 잘 알고 버리지 않는 것이 그 지혜, 지혜의 그 알맹이고, 그 다음에 예를 또 얘기했죠. 예지실. 이것은 예실. 그 과실은 젊은 사이자라. 이두 가지를 잘 젊은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악지실을 얘기를 했죠. 악지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즐거워하게 되면 이제 저절로 이것이 이러한 그 사칭과 종용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생겨나서 저도 모르게 이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는 조무 승무조뽀의 경지에 다다르게 돼서 그것이 이제 그 학이 아주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이어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단 맹자 차장은 다만 맹자의 이 장은 지이 인의 위본하고 인의로 근본을 삼고 그다음에 이우이 사친 종용으로 위 행, 인이지, 본인. 또, 아까 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친, 인의 실인 사친과, 그 다음에 의의 실인 그 종용을 가지고, 위, 행, 인이지, 본. 인의를 행하는 근본으로 삼았으니. 그러니, 개, 사친, 종용은, 그러니 대저 이 사칭과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지 바래 바로 양심이 바람에 양심이 드러날 때 최위 절근이 정실자야라. 최위 가장 무모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절실하고 가깝고 최위 절근. 그리고 이 정실, 아주 정미하고 진실한 것이다. 이것이 양심이 나타날 때 가장 절실하고 가깝고 정미하고 진실한 것이 바로 사칭과 종용. 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인의 실이 되고 의의 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즉, 오심, 허령, 지각지묘가 이 지혜인즉슨 인의예지 중에 이 지는 내 마음이 그 허령 지각의 묘함이 내 마음이 허령불매해서 텅 비고 신령스럽지만은 아주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각하는 그 묘한 것이 묘함이 경위호 기 중자야니 그 가운데 기중 그 가운데에 이것이 경위가 되는 것이니 경위는 그 시줄과 날줄을 얘기를 하죠. 그 허령한 그 지각의 묘함 내 마음의 허령지각의 묘함 그 가운데에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이제 지는 그것을 잘 알아서 이두 가지를 잘 알아서 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종지 예약하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기를 또 예약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예약으로서 하고 예는 이것을 두 가지를 또 절문하는 거고 악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고 또 우, 소이, 절지, 낙지하야. 또 그것을 절문하고 그것을 또 즐거워해서 해서 사양심지발이 그 양심의 발로로 하여금 유연생생 아주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나듯 자연이 아주 그이 나고 나게 해서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럭럭 생겨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능 자의자양아 스스로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한 마음이 양심으로부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듯이 계속 생겨나서 그것을 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야, 지지, 지, 불거와. 이 지의, 그 지혜의 알고 버리지 못하는 것과. 지가 알아서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과 여예지 젊은은 그 예가 그두 가지를 젊은하는 것은 그것은 유시수지하여 이것은 곧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도등락 즉또그 즐거움을 얻는 데에 이르르면 그것이 이제 즐거운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이 부지 수무 족도 즉 하지의 그러면 이것이 생겨나가지고 혼이 춤추고 발이 뛰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하지의이와 교화가 되는 것이니, 저절로 화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친과 종용으로, 바뀐다는 거죠. 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학문지 극공여라. 이것이 학문의 지극한 공로이다. 이것이 학문의 지극한 공로다. 그다음에 경원보시와의 경원보시가 말하기를 지기명즉 자연불고한 아는 것이 이미 밝아지면 지기명주 아는 것이 입이 밝아지면 자연 불가한 자연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인지수하지 불가 도면 즉 자연 불도야라.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사람이 인지 안 되는 거죠. 수화지 불가도 물과 불을 밟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물은 빠지고 타기 때문에 밟을 수 없다. 그것을 안다면 자연 불도야. 자연이 그것을 밟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기지 신지방해하고 성지 강경이는 사람들이 이미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신지당해 어버이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신지당해하고 성지강경 형은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면 숙금 사 기친이 불행하고 사 기형이 불경자리요. 누가? 누구 숙자요? 누가 금을 기꺼이? 누가 그것을 기꺼이 사기친 그 어버이를 버리고 이 불에 사랑하지 않으며 사기형 그 형을 버리고 불경 공경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마땅히 그 어버이는 사랑해야 하고 형은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누가 그 어버이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며 또그 형을 버리고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기유불의 불경자는 그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계기 지위 무론하야 이 지지 불명이니 대개 그 지혜가 지가 위 무론 그 사물에 혼미해져 가지고 사물 때문에 정신을 거기에 뺏겨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지지불명이니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밝지 못한 것이니 이것은 비지의인이라 이것은 지혜가 아닌 것이다. 그 지가 사물에 혼미해져 가지고 그 밝게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지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지는 알아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알기 아는 것 자체를 못하니까 그건 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친의 다유 사친지 젊은하고 그 어버이를 섬김에 어버이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자유 사친지 젊은하고 그 스스로 사친의 젊음이 있고 어버이를 섬길 때 스스로 그 어버이를 섬기는 절차와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도와 그러한 절대 예법의 절도와 그것을 잘 문식하는 그러한 젊은이 있다는 거죠. 또 종영에도 형을 따르는데도 역연한 또한 그러한 것이니 조언지면 조 거칠 조자죠. 대강 말한다는 거예요. 조언지는 대강 말하면 여온정 정성과 서행 부장지 류가 이를테면 그 온정 정성은 따뜻할 때 서늘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잠자리를 정해서 살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친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행 후장, 이 천천히 가고 가서 그 어른 뒤에 가는 거, 어른 뒤에 천천히 가는 거. 이것은 이제 종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 온정 정성과 서행 후장지류가 그러한 류가 같은 부류가 각유 품절 물림이 각기 그 품절하는 문장의 위치가 있으니 각기 그 품절하는 그 결문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시 예지 치리라. 바로 이러한 것이 예의 그 과실인 것이다. 예의 그 알맹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기 그 사칭과 경장에 맞춰서 절문하는 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예의 실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지 수무 족도는 그 손이 춤추고 발이 뛰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차성인지 작악에 이것은 성인이 음악을 만듦에 작악에 소위 필요 무야라 반드시 무가 있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악 하나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 무가 같이 이 병행해서 들어가게 되죠. 악무. 반드시 악을 만들 때 반드시 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지의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뜻이 지어 충성지 극이면 아주 그 충만하고 성대함에 지극함에 이르게 된다면 그 즐거워하는 그 뜻이 아주 충만하고 성대함에 아주 지극한 것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은 불가언설하여 그 말하는 것을 빌릴 것도 없이 심의 자연 경영하고 그 마음의 뜻이 자연이 그것이 그 형현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영하고 또 혈맥이 자연 동탁하야 혈맥이 그 자연이 그 탕도 씻을 탕자인데 움직이다 뭐 흔들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연이 그 혈맥이 이 진동을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20 족도가 그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것이 대자연이 연요 모두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것이 대자연이 연요. 부대 심사지 연이라 마음이 그렇게 시켜서 피기를 기다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 심사지 연이라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기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로 불 자지하라.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이 의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파순 동용하야. 파순하고 동용해서 부대 면강
이라도 그 법칙 쓰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부대 명령이라도 사친 종용지 의가 그 어버이를 섬기고 그 형을 따르는 그 뜻이 유연히 생하니 그 유연하게 생겨나는 것이니 마치 무엇 같으냐 여 초목지 생이가 치 낙지 실입니다. 마치 초목의 풀과 나무에 그 생기가 있어가지고 생기가 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악의 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악의 그 과실인 것이다. 마치 초목이 그 생기가 있는 것과 같은 것. 저절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하든 종용하게 아주 즐겁게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악의 실인 것이다. 초목 비유생이면 초목이 이미 그 생의가 있으면 그 생장의 뜻이 있다면, 그렇죠? 즉 일장 월무하야 날로 자라고 달로 무성해져서 무일식지 정이원 한순간도 멈춤이 없거늘, 그죠? 무일식지 정이원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충농 알이 지지제리요. 누가 능히 막아서 그치게 할수 있겠는가? 충농 알 막을 할 때죠. 누가 능히 이것을 막아서 지지제리요. 그치게 할수 있겠느냐? 사친 종용지 의가 사친과 종용의 뜻이 유연 자생하면, 유연하게 저절로 생겨나면, 유연 자생하면. 즉, 역여 초목지유 생이하야. 또한 마치, 풀과 나무에 그 생이가 생명의 뜻이 있는 것과 같아서. 자연 일일 창만 무성하고, 자연이 날마다 번창하고 무성해져가지고. 그래서 조리통달하야. 그 조리가 통달하여. 자무일식지 정이니 저절로 한순간에 멈춤도 없을 것이니 서로 자연이 조리가 통해 가지고 한순간도 그침이 없이 그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 오득이 알지제리요. 또한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사친과 종용은 시양심지 진절이며 이것은 바로 양심의 그 진실함, 간절함, 진절이며 인여 인과 의는 시 사도지
동행이라. 인과인은 바로 이 도의 사도의 우리 도의 유도의 통해 합쳐서 모은 거죠. 이 도를 합쳐서 모은 것이 바로 인과 의인 것이래. 통해다. 야편 임지 설과면 만약 문득 임지 이렇게 설과 말하고 지나가면 약변 임지 설과면 만약 바로 문득 이렇게 말하고 간다면 역지 시설하니 또한 이것은 다만 이러한 설화일 뿐이니 이러한 말뿐이 된다는 거야. 말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수시인 체지라야 방간 모름지기 이것으로서 사람들이 체득해야 인체지 사람들이 이것을 체득해야 방가 바야흐로 가한 것이니 이것을 실제로 체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언설로만 해버리면은 말하고만 지나가면 이건 그냥 말뿐에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체득해야 한 것이죠. 그러니 소위 필지지명하고 이 수지 고연후에 그러니 이른바 반드시 지지명 알기를 밝게 분명하게 알고 또 수지 고연후에 지키기를 굳게 한 연후 분명히 알고 딱 이것을 지킨 연후 그게 앞에서 말한 그 이미 예지 중에 지혜실이죠. 지지실.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 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절지 미리 낙지 신자라. 그 다음에 이것을 절문하고 예로서 절지밀. 그 다음에 낙지심 깊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여 오지 음수의 냉난 자진. 이것이 마치 그 물고기가 물을 마시면 이것이 찬 것인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스스로 안다는 거야.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알고 지킨 연후에 그 예로서 젊은 하고 그죠? 아주 치밀하게 그 다음에 아주 깊이 즐거움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고기가 물을 머금에 어느 게 차고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스스로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비언어지 능진이라. 언어지 능진, 말로서 능히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먹어봐야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아는 것이지, 이거 말로 자꾸 해봐야 그 경지까지는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득해봐야 바야흐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실은 여 과실이 포득 허다
생의를 제기 중이니. 여기서 그 실자 이것은 마치 뭐뭐가 같으냐면은 그 과실이 그 과일의 열매가 호두커다생이를 제기 중. 그 허다한 그 생명의 뜻을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죠? 그 과실의 그 열매 안에 그것이 앞으로 자라날 생명의 허다한 그 생명의 뜻을 그 속에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 대나 지엽이 그 딱과 가지와 잎이 냉하 지엽이 계유차생이라 모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실에서부터 그 알맹이에서부터 그 과실의 핵에서부터 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초원 오자. 처음에 이 다섯 가지. 그것은 다섯 가지는 지재, 사친, 동용, 양건, 내니. 이 다섯 가지는 다만 사친과 동용 이두 가지 두개 속에 두개 안에 있는 것이 이 두건 양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친 동용 안에 이 다섯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양계 과실 마치 두 개의 과실과 같은 것이다. 두 개의 과실, 우리 사친과 동용이 마치 두 개의 과실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소원 지득하면, 그러나 조금 알게 된다면, 이것을 조금 알게 되면 적의 젊은하고 이것을 젊은하고 예로서 이제 젊은을 하고 또 적의 낙하야 이것을 또 즐거워해서 예와 낙으로 이제 즐거워 한다는 거죠. 예와 악으로 젊은하고 또 즐거워해가지고 적에도 생이 오가이니 이것이 생겨나서 그칠 수 없는 것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오가지 생이 오가지 그 생겨나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저절로 생겨남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로서 젊은하고 악으로서도 즐거워하게 되면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니 계차실 내에 모두 이 열매 안에, 이 과실 안에, 차 실내에, 냉하 발갑하야. 그 딱이, 갑은 껍질이죠. 껍질을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 냉하 발갑. 그래서 도지엽 법무처라.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르게 됩니다. 차장은 이 장은
노노 볼리비 도생과 상사라. 노노의 노노에서 그 학이 편에 나오죠. 볼리비 도생. 근본이 서야 도가 생한다고 하는 뜻과 상사라 서로 유사하다. 전면에 사칭과 동형은 시위인지 본이요. 앞에서 말한 그 사칭과 종형 이두 가지는 사칭과 종형 이두 가지는 시위인지 본 인을 하는 근본이요. 이것은 바로 인을 하는 근본이 사칭과 종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면에 시와 예와 악세 가지를 얘기했죠. 후면에 그 지와 예와 악은 이것은 실도생이니 이것은 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앞에 거는 볼립, 누누의 볼립이 도생 나오는데 앞에 인의 근본이 쓰는 거 사칭과 종용 이것은 바로 그 근본이 쓴 것에 해당하는 거고 이두 가지를 지예악으로 이것을 알아서 지키고 절문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도가 생겨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 유자지 설은 득편이나 그 논어의 볼리비 도생이라는 것을 유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유자의 그 설은 좀 한편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효제야자는 위인지 본여인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효제가 이제 사칭과 종형이니까 그 한쪽만 얘기한 것이고 맹자설은 득전이라 맹자가 설하신 것은 완전한 것으로 됐다. 거기에 지로 알아서 이것을 지키고 예로서 절문하고 악으로서 즐거워하는 것까지 이 도가 생겨나는 것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덜은 시 한절이요. 덜은 이것은 바로 한절하는 것이, 한절하는 것이니. 문은 시 문장이니. 절문할 때그 문은 이것은 바로 문장이니. 문장이니. 여 급계 시저이며. 마치 급게 계단에 이르는 것이 계단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절이며 읍이 시문이라 그 계단을 올라가서 예를 읍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례를 행할 때 계단에 이르는 절도가 있죠. 어떤 이제 길을 통해서 동계를 해서 한 발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방향 같은 것들이 90도를 딱딱 꺾어서 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읍할 자리에 가서 이제 읍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단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절도 이런 것은 절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행하는 문식, 예, 읍, 이런 것은 문에 해당한다는. 그래서, 친친지 세와 분연지 등이 사 절문이라. 이거, 중용이 나오죠. 친친,
쥐새 그 친친이 서로 이 강세되는 것, 친함에 따라 친한 등급에 따라서 그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달라지죠. 그다음에 존윤 어진이를 높이는 등급 어버이를 친히 하는데 그이쇠 강세법과 어진이를 높이는 그 등급 이러한 것이 바로 차 젊음이다. 이것이 바로 젊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취친친 중이 언이면 친친 가운데에 나아가서 말하면 즉 우유 친소하면 친또 또한 친소가 있습니다. 친소가 있다는 거죠. 어버이를 칭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이에요. 이이 비스듬할 이자. 그 다음에 이어질 이자. 여기 여기 이이 여기 이제 비스듬할 이. 그 다음에 이어질 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잇따라 나아가는 모양 이런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도, 인민, 애물, 상해도 이제 친친 다음에 인민 다음에 애물이죠.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인민과 애물에 이르더라도 그래도 역시 젊은 또한 이것이 젊은 것이니. 쟤도 젊은 처면 조금이라도 젊은해야 하는 곳에 젊은 처에 이르게 되면 젊은 처에 이르게 되면 공용 변황루라. 공용은 문득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친친은 친친지세로 멀어지지만 친친에서 인민 애물 멀어지지만 그 공용은 반대로 넓어진다는 광대하게 다듬은 것에까지 그 인이 펼쳐진다는 거죠. 천리지 젊은에는 천리지 젊은에는 다 정자 간하고 천리의 그 젊은에는 그 고요할 정자를 일으켜서 보아야 하고 젊은 사이자에는 이두 가지를 젊은하면 사친과 동형 이두 가지를 젊은할 때는 자 동자 가난 동자를 일으켜서 보아야 함. 그죠? 이것은 사친과 동형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인 반면에 천리의 젊음은 하늘의 이치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정자를 일으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리의 젊음은 정자를 가지고 봐야 되고 이 사친과 종용의 젊음은 동자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차장 설득 개활한 이 장의 그 설이 모두 활을 얻었다는 것은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활력을 가지고 있으니 역당 활간이라. 또한 마땅히 그 활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바이든. 예약은 합 정조 본말이 원인. 예와 악은 그 정하고 거친 것, 본과 말을 합해서 말한 것이니. 도, 락처면. 그 낙처에 이르게 되면, 즉, 도리 자연생이라. 그 도리가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다.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차장의 불헌신자는 이장의 신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메리 예지 악을 얘기를 했죠. 일식을 얘기하지 않았어. 이것은 실적 신재 중이라. 여기서 신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신은 그 가운데에, 실제로는 그 신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다 내려 있는 것이다. 사장의 유경이하니, 이 장에는 경위가 있으니, 경과 위가 있으니, 시질과 말필이 있으니, 인의신 경이요, 인의가 경이되는 것이고, 예약지 이세 가지는 위가 되는 것이다. 오전 황씨 말하기를, 전 4개 씨야자는 앞에 4개의 그 이 식자는 도시 설 공용처나 모두 공용처를 설한 것이나, 모두 공용처를 설한 것이니, 낙처에 이르러서는 변불설 시하라. 이 시를 설하지 않았다. 낙처에 가서는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맹자왈 인지실은 사친이 시하여, 이 십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의지실은 종용이 시하여,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지지실은 비사이자 불거가 시하여, 그죠? 그 다음에 예지실은 젊은 사이자가 시하라 해서 시가 네번 나와. 그래서 인의 지대에는. 근데 악지시를 얘기할 때는 시자를 안 썼다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시야 자료라. 여기까지 끊어야 되네. 시야 자료라. 저처에, 이곳에서, 여기서, 최요간, 또이락, 또이생자, 여하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살펴봐야 한다. 뭐를 살펴보냐? 또이락과 또이생자, 여하. 이 소일학과 소위생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소일학, 소위생자가 어떠한 것인가. 거기는, 식자가, 없다는 거죠.
악을 얘기할 때, 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 행자요, 시자는. 그 생자와 그이 일자는, 행자와 시자는 상응하니, 서로 응하니. 실시계생생종자라. 실은 바로 이 생생, 나고 나는 종자인 것이다. 생생한 종자라, 실이. 저 종자는, 이 종자는, 이 종자는 지재인 공각자니, 다만 이 공각자는 빈 껍데기를 얘기해요. 리는 속. 사람들의 빈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이니. 이 종자가 바로 우리 인간 빈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험지 오신이라 내 몸에 경험하여 볼수 있는 것이니. 내이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내빈 껍데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증언해 볼수 있는 것이죠. 하친 종영은 그 어버이를 성기능어가 성을 따르는 것은 시 종원두 발연처 서리요. 이것은 그 발원처를 아주 근원적인 근원에 시작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조차서 종 조차서 말한 것이요. 시종 원두 발현처 설이요. 지 불거는 그 알고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지 불거. 이것은 취체인 조전처 서리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아가서 서는 것이냐? 체인, 몸으로 체인해서 잡아 보존된 곳에 나아가서 서는 것이 알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또 젊은은, 그 다음에 젊은은 시취 섬실 이밀 처설이요. 이것은 예로서 젊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주 그 섬세하고 하늘 섬세하죠. 모두 아주 음미하고 그 치밀한 곳에 나아가서 토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악은 시취 성숙 결과 처설이요. 이것은 성숙해서 잘 자라 익어서 그 결실을 맺는 곳에 나아가서 토란 것이다. 행오가인은 그것이 생겨나서 생겨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냐 그랬죠. 이것은 여석과 불식하야. 석과는 먹지 않고 남겨둔다 그랬죠. 이 원래 이제 산지 밖에 상구효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위에만 양이 있고 나머지 다섯 초가 다 음이에요. 그 이제 맨 위에 그 상구열을 설할 때그 이제 석과불식 아주 나중에 이 종자가 될 과실은 먹지 않는다는 거야. 석과불식 그걸 얘기해. 그래서
명어리, 음얼자요? 맹어리, 선단 맹얼, 여기, 선단 맹얼, 싹맹, 음얼자요. 이것이, 선단, 착한 단서, 착한 단서, 선의 단서가 그 싹트고 움트게 돼서 맹활해서, 선단이 그 맹활해서 갱무 헐시오. 다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출 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겨나서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냐는 오가이, 생오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석과 글씨과 같아서 그 아주 좁은 단서가 여기서 싹트고 움트하고 다시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칠 데가 없는 거. 그것을 말한 것이 있는 거죠. 좁고 아까운 것이. 그 다음에 족도수문은 발로 뛰고 손으로 춤추는 것. 이것은 지시형용, 다만 무엇을 형용한 것이냐? 지간창화야. 가지와 줄기가 아주 창성하고, 무성해가지고, 화악, 꽃과 꽃받침 악자예요. 화악이, 꽃받침, 꽃받침이 부영하야. 아주 잘 번성하게 펴져가지고, 가완, 가열차라. 가히 완상하고 기뻐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 그것을 형용한 것이지, 메뉴에. 그것이, 족도수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지가 아주 무성하고 꽃이 아주 잘 펴가지고 우리가 구경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곳. 그것을 형용 한 것이 바로 족도수무라는 거죠. 그다음에 장시팽노알, 장시팽노가 말하기를 맹자소위 실즉, 맹자가 이른바 말한 그 시이라고 한 것은 유자 소위 본이라. 유자, 논어의 그 유자가 말씀하신 그 근본인 것이다. 그 볼립이 도생할 때그 본을 맹자는 실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볼립이 도생과 여 악즉 생의의 악즉생의의, 락즉생의의 즐거워하면 이것이 생겨난다는 것. 차양생자가 이두 가지 생자가 유자가 말한 도의 도생의 볼립이 도생의 생자와 그 다음에 맹자께서 말씀하신 락즉생의의 생자 이두 생자가 최가 아니라 가장 볼만하다. 이 생자의 의미가 가장 불만. 비지컨대 이것을 비유하자면 과목이 유 근목이 후에 생지엽하고 그 과일 나무가 유 근목 이후에 그 근본의 뿌리가 근본한 이후에 뿌리가 튼튼한 이후에죠. 그 다음에 생 기업하고
그 가지와 잎이 생겨나고, 또요 핵실 이후에, 그 과핵의 열매가 있은 이후에 생, 맹아라. 그 싹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그러니 생즉 오가 이하라 하니 생겨나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는가?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겨나면 멈출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니, 과목지생 오가이니, 그 과목이 생장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즉 부지 비 비지 번역지 무야요. 무엇을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냐면, 그 가지의 번성한 것,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인심천리지생 오가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마음에, 천리지생, 천리가 생겨나는 것이 오가이, 이것이 그치지 않은. 즉, 부지기족지 도 수지 무야라. 그 발이 뛰고 손이 춤추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절로 다, 이걸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운봉 후씨 말하기를, 운봉 후씨 말하기를. 마지막이네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운봉 후씨 말하기를. 전 양실자는, 앞에 두 실자는, 시취인 본심상설이요, 사람의 본심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요. 앞에 두 실자는 사람의 본심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요. 인지실과 의지실 얘기하는 거죠. 하 3실자는, 뒤에 세 실자는 기지실, 예지실, 악지실. 이 실자는 시취 공부상설이라. 이것은 공부에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권리비 도생, 이것도 얘기도 하고, 이건 또, 이렇게 지금, 본심과, 그다음 공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안진씨 말하기를, 신안진씨 말하기를, 미 필자여 연후 자면. 미, 음미한다는 거예요. 필자여 연후자. 반드시 필자와 연후의 두 자, 이두 자를 또 음미해 본다면, 무슨 소리예요? 집주 실기 중어 지니 붉어지지 비라. 집주는 실귀 중, 실로 그 중함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돌렸냐? 지 붉어지. 지. 알고서 버리지 않는 그 지에 징점을 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진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지배정하니, 지는 정과 짝하니, 정자는 정이 고야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아주 굳은 것이다.
바르면서 고른 것이 아니라 정이 고야라. 그것이 정이 고를 정자라는 거죠. 관음어 사친 종용에 과연 명이 사친과 종용에 있어서 기지기명하고 그 알기를 이미 밝게 알고 기지기명 알미 이미 밝은 거야. 그 다음에 수지우고 연후에 이것을 지키기를 또 굳게 한 연후에 절지미와 납지심이 희가 온이라. 그 결의 아주 치밀한 것과 그다음에 낙의 깊은 것, 즐거움의 깊은 것, 그것을 희가 온이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로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밀은 여 물리 밀찰지 밀과 동이라. 여기서 밀이라고 한 것은 물리가 아주 물리를 아주 세밀하게 엄밀하게 살핀다는 물리 밀찰지 밀과 더불어서 뜻이 되는 것. 물리 밀찰의 밀과 같은 것이다. 예지 젊은이 불염기밀이라. 예의 젊은이 그 밀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밀을. 예의 젊음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낙은 지어 생하고, 생하면 오가 일이요. 그 낙이 그 생겨남에 이르고 또 이것이 생겨나면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또 무도히 불자지면 그 춤추는 것이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불자지 또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사, 바이 위지심이라. 이것은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깊다고 이를 만한 것이다. 바이 깊다고 할수 있다. 여기가 세주네. 세주와 뭐 상당히 길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금 다섯 가지, 인의 예, 실과, 그 다음에, 지, 예, 악의 실을 통해서, 이 사칭과 종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 모든, 이 도리가 여기서부터, 저절로 생겨나서, 완성되는, 이러한 단계를 세밀하게,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